올 고비만 잘 넘기면은 내년에는 좋은 일이, 반가운 일이 있다 그래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흥덕궁 김보살입니다. 선생님. 예. 요즘 인터넷으로 뭐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예. 가장 많이 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. 예. 차기 대권 주자 예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. 뭐 대권 출마 선언하고 뭐 3일 만에 장모님이 구속되기도 하시고 예, 뭐 X파일이라고 해서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해서 무슨 뭐 괴 문서가 떠돌기도 하고 예. 정말 이제 시끄럽고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. 과연 이 윤석열 차기 대권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요? 선생님은 네네. 윤석열 차기 대권자한테 뭘 저기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? 저는 일단 네. 가장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 예. 지금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려고 하잖아요. 예. 과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들어가게 된다면 예. 과연 잘 맞는지 이런 게 좀 예. 궁금하긴 하거든요. 들어가긴 들어간다 해도요, 들어가기까지가 저기 많이 고심을 할 것 같아요. 많은 고심을 한다? 예. 네. 아, 고민을 많이 네. 하실 거다.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요, 나는 우리 언니네 벼산돈자인데요. 잘 안 맞아요, 이준석 또 저기 당대표하고는요. 아. 거 가서도 트러블이 많을 것 같아요. 성격상으로도 안 맞아요. 예. 네. 두 분이 성격상이 안 맞다? 성격도 안 맞고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 그냥 정치 면에서 생각하는 것도 좀 틀려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솔직히 국민의힘에 예. 들어가시려는 이유가 대선 때문인 거잖아요. 예. 대통령이 되기 위한 예. 그 밑받침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과연 지금 이 시끄러운 구설과 많은 의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권에 나가신다면 예. 당선 가능성 좀 있나요? 당선 가능성이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내년에 그래도 운이 괜찮다 그러는데 네. 내년에 운이 올부터 올해는 시끄럽기도 하지만요 올 고비만 잘 넘기면은 내년에는 좋은 일이 반가운 일이 있다 그래요. 올해는 구설에 인간의 구설에 시비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까지가 좀 구설수가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. 네, 구설수가 따른다 그래요. 지금 네. 대선에 나가기 전까지 예, 예. 구설 따를 거다. 예.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많은 의혹들과 예. 이제 지금 장모부터 예. X파일까지 뭐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. 예. 잘 해결될까요? 그게 하나가 또 해결이 되면은 또 파헤치고 파헤친다 그래요.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또 다른 말이 또 튀어나오고 계속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. 그러면 이제 차기 대권 예.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. 예.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조심하셔야 될까요? 지금도 많이 이렇게 조심은 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저기 이게 그거에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그거 인터뷰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곧대곧대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면 다 그게 더 이유가 되니까 변명이 되고 선생님 오늘은 예. 차기 대권주자이자 예.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예.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. 예.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은 지금 또 대통령을 나가기를 많이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. 근데 지금 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쁜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더라도 힘내셔서 좀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.